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대입니다. 자, 이번에 헬리파드 기지 점령 전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작업실, 2층 안방, 1층 식당, 지하 무기고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작업실입니다. 먼저 점령이 되는 구역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 안까지만 이렇게 점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 안방에는 점령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점령이 할 수 있는 곳은 만약 이쪽을 부신다면은 이쪽 약간 커트라인 쪽이나 아니면 이쪽도 커트라인 쪽에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쪽 방 안에 들어왔다 한다면은 그냥 애초에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를 그냥 바로 오면 쏴버리게끔 만드는 것도 여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아야 하는 곳은 여기 양 사이드로 두 개 막으셔야 되고 여기도 막으셔야 합니다. 여기도 막으면 좋고요. 이외에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이지만 그래도 여기는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여기 3층 저장실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막고요. 여기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 끝부분. 그리고 위아래는 뚫리지 않는 벽, 그리고 트랩도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창문과 그리고 앞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밍 같은 부분에는 만약에 이쪽이 뚫렸다 한다면은 여기로 복귀 인질, 그러니까 점령 있는 방으로 다시 복귀가 힘드니까요. 웬만하면은 로밍은 바로 왔다가 다시 오는 쪽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상대방이 레펠을 타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레페 같은 부분에서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식당 1층 식당 쪽에서 벽을 부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볼 수 있는 레페리고, 그리고 이쪽 레페 같은 경우에는 2층 2층이나 아니면 1층 레드 컨테이너 쪽으로 가셔가지고 레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사다리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대 가는 부분을 뚫어가지고 보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1층과 2층 그리고 이쪽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레펠 타는 것을 잡아주시길만 한다면 반은 먹고 들어가니까요. 이외에 서마이트나 뮤트나 아니 히바나나 이런 쪽은 아마 앞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 너머서에 있는 야외 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그냥 에임 싸움이니까요. 그 부분은 알아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3층 작업실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2층 안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령이 되는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약간은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방이 끼워져 있는 만큼 상대방이 점령 위치에 들어오고 상대방이 점령을 하고 있는 걸 무서워한다고 해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점령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면 뚫어놓고 바로바로 이동하고 바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방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점령이 됩니다. 이외에 2층 안방의 점령이 아닌 인질과 똑같이 그니까 여기를 뚫고 뭐 막고 하는 거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러니까 넓게 쓰셔야 하는 만큼 인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뚫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아야 하는 부분 당연히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랑 여기 막고 여기는 뚫고 그러니까 키즈룸이랑 그리고 베스룸이랑 앞에 있는 그 계단 야외 계단까지는 한 곳까지는 뚫어놓는 게 좋습니다. 여기 뚫고 가운데 뚫고 여기 이 부분 입구 부분 뚫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피스나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키즈룸에 만약에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로밍이 있다 한다 치느라면은 그러니까
공격팀이 어찌됐던 계단이나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군 입장에서는 CCTV도 없는데 없는 마당에 이쪽으로 보고 오기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한 곳에서만 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룩이나 뚫을 수 있는 룩이나 카베이라가 여기를 뚫어주고 여기를 뚫어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안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선을 경계로 여기는 뚫립니다. 바닥은 여기도 뚫리고요. 그러니까 뚫리는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발키리나 펄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밑으로 오는 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밑에 구멍을 뚫어놓고 혹은 아니면은 상대방을 어디인지 대략 짐작을 해서 샷건으로 때린다면은 그러니까 샷건으로 쏜다면은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밑에서 밑에서 위로 위로 밑에서 아니면은 해가지고 그렇게 쏘신다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복귀가 힘들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점령지 안에 있는 상대방을 위로 스캔해가지고 1층에서 위로 스캔해가지고 쏘는 것도 네,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리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창문에서 오기 때문에 창문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 창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창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슬이랑 뮤트 조합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1층 식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식당에서 점령이 되는 위치는 간단합니다. 여기랑 여기를 막아주시면은 바로 안쪽 이렇게 방 안에 있을 경우에만 점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걸터만 있어도 상대방이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도 안전하게 점령을 저지할 수 있으시며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입구는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뒤에서 그러니까 뭐 방어하는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하게 밴디시 장난질을 해도 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트랩도는 뚫어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세 개 하나 둘 여기 세 개 이렇게 리인포스를 해두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레드 컨테이너 쪽에서도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네 개까지 해두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층에 위에는 바로 뚫립니다. 밑에는 뚫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1층에 2명, 2층에 3명 정도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1층에 2명, 지하에 1명, 2층에 2명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1층의 포지션은 그러니까 한 명은 여기서 딸가기질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이쪽 그러니까 반대쪽 창문에서 오는 걸 막고 그리고 나머지 2층에 있는 2명은 캐즈룸과 사무실에 각각 한 명씩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캐즈룸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쪽 창문을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창문을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리인포스 뚫고 안으로 들어온다 한다면은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도 여기를 뚫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빠른 복귀를 위해서 트랩도어도 뚫어놓는 것이 좋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밑에 부분이 레드 컨테이너에서 통로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주방으로 들어온 식당으로 들어오는 입구 주방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외에 지하에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정문으로 올 경우에 아니면은 상대방이 식당에 있을 경우에 상대방이 레드 컨테이너를 벗어나서 식당으로 왔을 경우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지하에서 사다리를 타고 역으로 뒤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한 명이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빠르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다시 뭐 말씀드리자면은 피아노실에서는 여기를 보시고 여기랑 그러니까 정문 보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밴디시 딸깍이질을 하고 2층에는 여기 그러니까 2층에서는 여기 그리고 그러니까 2층에선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은 2층 여기 부서집니다. 충격수류탄 두 개 쓰시면 될 거예요.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층에 한 명 더는 여기 바로 위쪽 여기에 충격수류탄 하나나 아니면 샷건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하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는 거 발을 쏘신다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아노방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는 못 옵니다. 레페엘이 안 타줘요. 레페엘이 안 타주고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는 별로 오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약간 피아노방이 좀 안 좋은 게 여기 이 자리에서는 메딕이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닭이 있는 게 이쪽에서는 복귀하기 이쪽에서는 피하기가 좀 힘든 게 그니까 가려면은 엎드려가지고 와서 보고 통로 아니면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피아노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할 때 뒤로 뒷걸음질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귀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체력 회복을 할 수 있는 닭이 위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하 무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지하 무기고입니다. 지하 무기고는 뚫리지 않습니다. 2층은 대신에 트랩도어가 하나 있고요. 지하도 뚫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아야 하는 부분이 약간 없지 않아 좀 많기 때문에 로밍 가는 시간이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그리고 이외 여기 세 개, 그리고 여기 두 개 이렇게 막으셔야 하고요. 1층에도 여기도 하나 막으셔야 되고요. 이외에 뭐 보신다면은 여기는 뚫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쪽은 이쪽은 뚫어가지고 이쪽에서 바로 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뒤에 있기만 해도 그냥 상대방이 입구로 오는 걸 저지할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있으면은 좋고요. 이외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로밍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까지는 가진 않고 1층에서 보는 것이 적당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1층에서 지하로 보는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뚫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막혀 있어요. 다 단단한 벽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트랩도어는 뚫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엔 아예 1층에 있는다면은 여기 이쪽이나 아니면 피아노실에 있다가 그러니까 계단으로 오는 적을 한 명 두 명 상대하는 것도 저게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거 이외에는 피아노실 그러니까 피아노실 이쪽 창문을 뚫어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어디냐면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여기가 뚫렸다면은 창문을 깨고 쏘고 이쪽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앉아서 해야겠죠? 앉아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좀 낑겨서 제대로 못 뚫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더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점령 가능한 위치는 점령이 되는 위치는 이쪽 이렇게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방패 쓸만하구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도 이동식 방패가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설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와이어는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방패 여기서 설치가 가능하다면은 그러니까 좀 더 토템 형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갔다 머리가리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거 이외에 어차피 위에서 퓨즈가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 위가 문제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한 명쯤은 아니면 두 명쯤은 있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위에 두 명 있으면 여기 트랩도를 뚫어놓고 그니까 창문으로 오는 적이나 아니면 중앙 입구로 오는 적을 상대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무기고까지 해서 네 점령전의 위치는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